여정연의 정책연구 로메이커.org 미중무역전쟁과 중국 패권의 미래.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중인데요. 그 이유 중 설득력 있는 것은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입니다. 20년 전 50조 원 수준이었던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이제는 400조 원 정도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중국은 개방 초기 기술과 시장을 바꾼다는 기술한 시장 정책으로 서방 신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던 중국도 2018년 자주 창신을 기치로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수준이었던 중국의 R&D 지출은 이제 유럽을 넘어 미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과거의 중국 정책은 칼을 칼집에 넣고 실력을 기른다는 도강양해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며 세계 패권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국 기술을 세계 표준으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드디어 미국은 2018년 초 평균 3%였던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를 10% 이상으로 크게 올립니다. 그리고 무역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경제력과 기술력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 패권에는 회의론이 많습니다. 중국은 노령화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고 중위인구의 교육 수준은 아직도 부족한 편입니다. 홍콩시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의 사회적 유동성은 부족한 편입니다. 중국의 문화적인 창의력이 부족하여 소프트웨어가 약한 것이 중국 패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무역 분쟁과 중국 패권의 미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책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